나 아직 괜찮아. 아우야. 나도 괜찮아. 야, 아우야. 쎄다, 쎄. 아니, 오늘 캡사이신 안 갖고 온 이유가 있네. 저기가 매운맛이 너무 쎄. 불다. 벌써 벌써 4년 3반이에요. 맞아. 아, 신랑도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모델 같아. 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도훈아 씨. 도훈아 씨. 야,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언니 그럼 오빠랑 안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됐나? 10년? 넌 얼마나 됐지? 저 오빠 처음 본 게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니까 제가 지금 36이니까 20년 됐네 거의. 진짜 어릴 때 봤네. 완전 애기 때, 완전 애기 때. 아 근데 결혼은 아무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도대체? 못해. 와 진짜 맞네. 나르샤는 또 오래됐으니까 안주도. 어머 무섭게. 저럴 줄 알았지. 신날 줄 알았지. 자기애가 너무 세. 어떤 자기 안에 그 구역이 너무 확실해. 있어. 이렇게 또 느끼죠? 나만 느끼는 게 자기 아니구나. 구역이 너무 확실해. 맞아. 뭐 하나 했더니 뒷담화 까고 있었구나. 아이, 뒷담화는 걱정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성이 들어갈 틈을 안 주는. 맞아. 옛날에도 그랬어. 맞아. 옛날에도. 내가 볼 때 한 최소 한 5년? 5년 본다. 한 5년 본다. 어, 왔어? 뭐야? 웰컴. 오빠 체 앉아. 그냥 차라리 앉아. 뭐? 체 이렇게 먹으면 앉아. 아니야. 이 자세가 그 의사들이 되게 좋은 자세라고 했어. 진짜로? 진짜? 어떤 의사가 그랬어? 이 자세로 힘으로 안 나오는 가스들을 부드럽게 마사지로 빼주는 거. 해줘봐도 돼? 자세, 아이고, 큰일 나지, 우리가 하면. 나도 오빠 깔 수 있어. 어? 깔 수 있어. 아, 미쳤어. 왜? 나 오빠한테 잘했어. 왜? 안 돼? 아, 나 방금 솔직히 보기가 싫어. 왜? 왜? 근데 진짜 싫은 표정이야.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너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 상대적 박탈감? 너 왜 네가 박탈감을 느끼냐면 오빠는 방구에 냄새가 없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진짜 외계인이야 뭐야. 오빠는 방구에 냄새가 없어. 진짜 오빠 나 냄새 아냐? 나 냄새 안 나. 날 때 관면 때문이야. 그럼 오늘 우리 셋이 한번 틀까? 트자 그냥. 아 근데 우리 팬들이 내 방구 소리 듣는 거. 야 우리는 뭐 팬 없냐? 야 너만 팬이냐? 야 우리도 팬 있어. 나도 팬 있어. 나도 있어. 우리 팬들은 내 팬들 내 방구 좋아해. 팬들은 너의 모든 걸 좋아하는 거지. 아니 우리 팬들은 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안단 말이야 아직. 아우 재수 없어. 야 저거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근데 너도 이제 피부 관리 해야 되는 나이인 거 알지? 맞아. 햇볕에 그렇게 자외선 많이 쬐면 안 돼. 이제 메이크업을 해도 메이크업이 주름 사이로 들어가. 나도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은혜야. 하지마. 나 얘기할 때도 한숨 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지마. 나한테 계속 돌아가라고 옛날로. 돌아가네. 자넨 이름이 뭐지? 아 우리 은하. 아 이현우입니다. 같은 사람 맞죠? 먹자. 나 이거 오빠 내가 반찬을 좀 해왔거든? 다 내가 한 건데.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해올 생각을 했대? 같이 아니, 먹자. 이런 거야? 열무김치랑 열무. 얘는 무생채인데 고추 갈아가지고 면포에 그 짜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 멸치볶음인데. 어머 음식도 잘하는구나. 밥도둑. 자, 잘 먹겠습니다. 반찬 먹어보자. 이게 무생채라고? 네. 진짜 맛있지? 너가 담은 거야? 응. 근데 이거 대박이야. 맛있어. 너무 맛있지? 뭐 넣었어? 어머, 은하 씨도 준비 다 돼 있네. 잘해요, 진짜. 진짜 맛있지? 아니, 이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숨은 고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둘이 결혼해! 유부녀들의 특징 자꾸 연결하고 싶어해. 빠질 게 없어 하나도. 둘이 결혼해! 너무 잘 어울린다. 싸울래?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려. 어? 성급지 마, 나도 안 해!
아, 우리 내가 또 가운데 앉았네. 우리 그냥 잘 지내면 되잖아. 고기를 한번 이제 한번 먹어보자. 우와, 맛있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어우, 배고파. 아우. 와, 반찬이 진짜 무슨, 와, 대박이다. 그래, 그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생채도 좀 넣고. 이야. 아, 침 보이네요. 오, 한 입만 줘. 둘이 사줘. 둘이 사줘. 난 쳐. 잘해봐. 근데 나 너무 예쁘지. 로봇이에요? AI 됐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와, 우리 왜, 우리 입에다 쌈 넣었을 때 그런 얘기야. 이러고 있을 때 말한다. 나 지금 이뻐? 응?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 먹어야지. 오빠 덕이야. 응? 오빠 덕이라고. 뭐가? 아, 내가 예전 전에 한번 만났을 때 예쁘지라고 계속 그랬다고 했잖아. 사귀어 썼다고? 아, 예쁘지라고. 오빠 나 좋아했지. 진짜? 사랑했지. 진짜? 나 사랑. 나 되게 괜찮은 여자야. 어, 좋은 여자야. 어, 좋은 여자야. 응. 너는 언제야? 마지막에? 맞아, 마지막에 언제냐? 야, 사실 연애는 아직도 하고 있어. 야, 사실 연애는 아직도 하고 있어. 아이, 또! 아, 팬들 이제, 이제 괜찮으시잖아, 이제 익숙하시잖아. 유일한 단점이야, 유일한 단점 지금.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몇 가지 불렀으면 솔직해지자. 내가 방송을 몇 회를 보고 왔는데. 그럼. 어? 1650원 결제했다고. 고마워. 웃긴 건 나 마지막 연애가 차였다. 차였다. 차였다고? 차였다고? 응. 왜 차였을까? 주둥이 집어넣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 휴대폰이야. 휴대폰이면 일부러 이런 바닥에다가 넣어. 왜? 몰라? 그래서 난 처음에 나랑 같이 있을 때 나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집중하려고 이제 폰을 멀리다가 이제 거리를 두는 줄 알았는데 반대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평소에도 난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나는 근데 다른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멀리 놨다는 거는 감출 게 있다라는 거. 나도 생각했는데. 아, 여자 입장에서 다 해석이 다르구나. 감추는 게 있다라는 거. 마가지는 있는 거. 그러니까 너랑 연애할 때 계속 신경은 핸드폰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아, 열받아. 되게 자존감이 그때 가장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 맞아, 맞아. 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럼. 아, 전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저녁까지 같이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날 아침이나 오후에 답장을 받았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어제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잠들었대요, 집에 가자마자. 아니, 그럼 뭐 집에 문 열자 들어가자면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돼. 이거 하나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 말이 안 돼. 아, 나 재중이 이런 표정 처음 보지 않니, 우리? 어난도 레벨 느낌이 있었는데 차였다니까 인간미 있고 좋네. 진짜. 오히려. 저 표정 봐. 괜찮아. 그래. 울분나 울분.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아, 그냥 상처받았겠다. 아, 라면. 야, 그 숙회 뭐, 그 물에, 삶은 물에 라면 몇 개 넣는 거야? 라면 다섯 개. 와. 오, 뭐야, 이거 뭐야? 야. 아, 이거 저 전복. 아. 머리. 와. 야. 전복도? 사치. 육파라. 와. 고로케, 고로케. 야. 아, 좋아, 좋아. 야, 이건 뭐. 와. 근데 재준이가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이더라. 저 다섯 개를. 진짜 맛있었겠다. 최고다. 역대급으로 힘드네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좀 먹는 힘들다. 게. 저희 컵라면이라도 좀. 약간 어지럽다. 어지러워. 캠핑 가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여기 있다 거기. 그러니까 라면을 막 한꺼번에 끓이기 되게 어렵잖아. 근데 제 기가 막히게. 꼬들꼬들하게. 우와, 웬일이야. 와. 야, 전복에 문어에 전문 라면. 전문가가 만든 전문 라면. 야. 진짜 육수 끝내주겠다. 정말 저게 다 들어가? 입에? 야. 아, 빨리 먹고 싶어서, 빨리 먹고 싶어서. 무슨 차려니? 야, 우와, 아우, 우와, 진짜, 어머. 와, 어머, 기가 막혀요. 와, 이게 자연풍이 또 식혀주고,
먹도록 할래요. 좋아요. 끊어. 아, 진짜. 한국 사람 두팅이야. 뜨거운 건 안 뺐어. 부럽다. 아유. 뭐야? 누구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감칠맛. 우주 최고. 우주 최강이야, 진짜. 우주 최강. 감칠맛이. 야, 감칠맛이. 이거는 우리 신랑 수업 역대급이다. 와, 씨, 내가 만든 건데 이거는 진짜 맛있긴 하다. 야, 무조건 이거 보시는 분들 라면 끓인다, 지금. 오늘 끓인다. 지금 끓이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아, 저 문어 삶은 물이 필요해요.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우와, 와, 면치기 제대로. 아니, 얼마 못 드신다 해놓고 나랑 똑같이 먹더라고. 진짜 잘 삶았다, 삶았다. 라면 다섯 개를. 어우, 맛있죠? 와. 와, 진짜 맛있겠다. 기가 막히네.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트 디저트. 또 있어요, 뭐가? 못 가겠다, 우리 집에. 못 가, 여기 자면 돼, 이렇게. 또 먹어, 이제 디저트. 야, 밤새 먹었구만. 아유. 와.